대한민국의 시민은 법을 알아야 한다. 법을 일법을. 예, 우리 일상 속의 법 이야기 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권에서 시끄럽게 그 싸우는 법에 대해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시간으로 법을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법. 사실 다른 법도 지금 할 게 너무 많아 줄을 쫙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도를 이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항상 법을 이야기할 때는 법의 플레임이 가장 중요하다 맞아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법의 플레임 뭔가요? 사실 법안이 그 보통은 원래 이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우리 언론이 너무 짧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법,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인권이 달린 법은 좀 한 번이라도 원래 내 이름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플레임 쓰고 가로 열고 최혜병 네. 특검법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것은 없어. 그것조차도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네. 법안, 저희가 사실 어제 이 시간에 네.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이 법 이름에 얼마나 중요한 게 다 그렇죠. 전해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 최혜병 특검법의 원래 이름은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여기 보면은 법안의 이름에 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래서 특검이 수사하고자 하는 범위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수사방해 사건 은폐에 대한 진상규명. 네, 그리고 순직해병, 네. 해병의 순직 이 부분까지 써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최혜병의 사망 원인이 무엇이냐. 네. 거기서 지금은 혐의자에서 빠져버린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일단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따져보려고 해병대 수사단이 열심히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의 내용을 확 바꿔버리려고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방해하고 개입했느냐. 이 의혹이 또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그러한 대통령실의 개입을 은폐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각종 무마와 회유가 일어났느냐. 여기에서 네. 사실 대표적인 것은 이종섭 당시 장관을 호주로 보낸 과정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까지 총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의 의혹을 밝혀내는 게 이 특검법의 핵심이다. 네. 이렇게 법의 이름에 나와 있고요. 실제로 네. 이 법안의 서두에 보면 수사 범위가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최혜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등의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이 법에서 실제로 수사 범위로 규정하고 네. 있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것도 수사 범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예. 이런 그 회유, 무마 등의 그 내용들이 다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현재 최혜병 사망의 책임을 가리는 임상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가 경북경찰청에서 지금 그러니까 경북경찰청과 공수처 양쪽에서 네. 지금 관련 수사들이 되고 네. 있는데 경북경찰청에서는 그곳을 진행 중이고요. 또 외압 의혹과 관련된 수사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죠. 양쪽에서 이렇게 수사를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 맡겨라. 그게 정말 부실해서 딱 이 워딩이었는데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면 그때 먼저 제가 특검하겠다라고 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영원히 특검하자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그 기준이 참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면은 이미 지금도 충분히 아. 납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특검을 하자는 여론이 여론조사 보면 높은 건 70%까지 나온다니까요.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렇게 계속 특검을 거부하고 있으나 수사가 진행 중이어도 특검으로 바로 넘어간 사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까 말씀하셨어요. 국정농단 그렇죠. 사건도 그랬다라고 예. 조국 대표가 이야기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이렇게 지금처럼 수사가 지지부진하거나 독립적 수사가 어렵다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여러 기관이 외압을 가한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정황들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이거는 맞아요. 멈추고 특검으로 넘어가는 네.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복귀해 보면요. 공수처는 이미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호소한 바 많죠. 오래됐죠. 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처장과 공수처장과 차장을 공석으로 방치하면서 네. 최근에 이제 처장 청문회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방치해 왔죠. 그리고 이종석 장관의 호주 런 논란 당시에 대놓고 공수처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엄청 압박했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네. 뭐 못한다 이렇게. 아니 수사한다고 해놓고 대통령실이 직접 그렇게 압박하고 네. 왜 이종섭 장관을 내가 대사로 보내는데 뭐 출국 금지를 해놓고 소환한다고 해놓고 왜 소환도 안 하냐. 그렇죠. 대통령실이 그 수사에 대해서 직접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어떻게 압력을 안 받습니까? 그리고 경북경찰의 경우에는요.
더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게요. 힘이 너무 약해요. 보면은 대통령실이 일단은 사건을 가로채기하면서 직접 압력을 가했던 그런 기관이고요. 네, 그런 의혹이 있는 기관이죠. 네. 그리고 수사가 제대로 된다고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특검법에도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특검과 마찬가지로 이번 특검법도 대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수사 범위 사건 수사기록, 증거 등 자료 제출과 수사활동 지원을 요구할 수 있고요. 거부하면 징계 개시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이 되게 중요한데 네. 이게 모든 특검에 다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특검이 대검과 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기록과 증거 이런 것들을 다 받는 달라고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수사 도중에 특검을 할 수 그렇죠. 있다는 당연한 네. 전제인 거예요. 이런 네. 조항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체가. 특검이 구성되면 곧바로 공수처와 경찰에 자료 달라 해서 자료 넘겨받아서 네. 수사 시작해요. 그 박근혜 국정농단도 이렇게 된 거예요. 특검 했을 때. 그때도 검찰 특수본이 수사하고 있어서 넘겨받았던 일이 네. 있었죠. 그런데 지금 경북청과 공수처의 수사는 그럼 어떻게 되고 있나. 네. 이걸 좀 살펴볼까요? 네. 이것도 이제 특검에 넘어가면 다 수사가 돼야 될 부분이라서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네. 경북경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혜병 사망의 원인이 무엇이고 임성근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의 책임이 있느냐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느냐를 지금 경북경찰에서 네.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경북경찰의 수사도 되게 중요한 게 이게 물론 특검에 가서 한 번에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한 번에 수사하면 더 좋겠지만 임성근 전 사단장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그렇게 빼려고 했던 인물, 그 인물의 책임이 만약 수사를 통해서 책임이 인정이 되면 네. 박정훈 대령의 원래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맞는 수사 결과를 바꾸려고 뭔가 개입과 외압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박정훈 대령은 항명이 아니네. 이렇게까지 바로 뒷사건들까지 착착착착의 논리가 전개가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수사고요. 공수처가 하고 있는 이 순직사건 외압 대통령실이 외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 외압이 또 세 개로 갈라져요. 네, 네, 일단 첫 번째는 7월 31일 작년 7월 31일에 갑자기 이첩 보류 지시를 하고 네. 혐의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네. 이런 지시가 내려갔다고 지금 박정훈 대령 등 네. 해병대 수사단 그죠? 작년에 7월 31일에서 8월 2일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네. 그 부분이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8월 2일에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수사단이 원래 법대로 넘겨놓은 사건을 갑자기 국방부가 가서 경북경찰청에서 사건을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황당한 네. 일이죠. 이건 저는 이첩했을 때는 그냥 손을 놔야 되는데 네. 여기서 또 다시 회수를 했어요. 이게 8월 2일에 있었던 네.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경북경찰에도 전화하고 국방부에도 전화하고 심지어 아무 상관없는 공직기관 비서관에서도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실에서. 그럼 이것도 외압이 발생해서 사건을 가로챈 것 아니냐. 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 결국은 사건을 가져가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최혜병 순직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면서 임성근 1사단장 등 고위급을 빼버렸고 현장 일선 지휘관들인 대대장급 두 명만 혐의를 넣어서 다시 이첩을 했는데 이렇게 국방부가 재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이종섭 장관이 무슨 서류를 문건을 줘가지고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의혹이 있어요 지금.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방부의 재조사에도 외압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총 세 가지의 갈래입니다. 그 이 세 가지의 갈래가 있고 또 쟁점도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쟁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월 30일에 임사단장을 비롯해서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경로했다라는 예, 거잖아요. 경로가 중요하죠. 네, 이 경로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 8월 2일에 경북청으로 이첩한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가 또 굉장히 네. 중요한 이런 관점인데요. 좀 재미있는 보도가 있었죠. 사실 저는 이 보도 보면서 저도 같이 울컥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오마이뉴스 보도예요. 무고한 해병대원 한 명이 죽었습니다. 흐느낀 경북경찰청 팀장이라는 1월 16일자 보도였는데요. 네. 이 보도를 보면은 경북경찰 팀장과 해병대 수사관이 정말 흐느끼면서 이 외압과 정확정훈 수사 압색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네. 그 이야기들을 그 심정을 토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8월 2일에 이제 국방부에서 사건을 가져가 버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 수사단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국방부가 그렇죠. 네.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은 항명으로 나중에 기소까지 해버렸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해병대 수사단의 관계자가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경북경찰청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법대로 이첩을 했는데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이러는 겁니까? 거기 좀 아는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경북경찰청 이 관계자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요. 네, 자기네들도 이게 외압이라는 걸 아니까 말을 못하고 서로 흐느끼는 그런 네. 녹취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쟁점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국방부가 가져가서 재검토를 하면서 결국에는 임성근 사단장을 빼버렸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외압이 있는 것 같다. 대표적으로 작년 8월 9일에 이종섭 전 장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통해서 이 검토 보고를 보냈는데 조사본부에 재조사라고 있는 조사본부에 그 문건의 내용이 사실상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의 혐의를 빼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이 결국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기 위해서 재조사를 했다는 의미가 돼버리는데 이런 부분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 이게 이제 마지막 조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우리 이제 여러분들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이야기한 거 다 아는 거다라고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최혜병 특검법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자 싶으면은 진짜 거짓말에 거짓말 그리고 무리수에 무리수가 계속 되었던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이고 그 핵심에는 사실은 대통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사실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자신 나와 내 부인에 대한 그 사안을 그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하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간호법이나 방송산법 모두 다 하면 안 된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 독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특히 이 두 사안은 이해 충돌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예요. 정말 동네 작은 모임에서 또 작은 회의에서도 자기와 관련된 사안이면은요 이해관계자들이 아 나는 여기서 입장을 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포기를 합니다. 그게 모든 모임에서의 어떤 상도덕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러니까, 동네 개모임도 그렇게 네네 대통령이 이렇게 자기 부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셀프 보위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수준 또는 민의의 수준을 너무 낮잡아 그러니까. 보는 것 아니냐. 예, 역대 대통령들이요 네. 다 가족 관련 특검이 올라왔을 때 네. 거부권을 행사를 안 한 것은 진짜로 수사를 받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네. 이게 명색이 대통령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데 가족 수사를 나에 대한 수사 또는 내 가족에 대한 수사를 내가 거부하면 너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해 충돌이라는 우리가 어려운 표현도 쓰지만 대통령 시기가 돼가지고 절대 하서는 안 될 네. 일이라는 생각에서 정말 거듭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